이런 거 한번 브이로그에다가 올려야겠다. 이거 좀 다른 채널에다 올리기는 그런데 브이로그에다 내 노하우야. 이거는 중고차 장사 한번 다 해. 이게 사람 생활 수준하고 의식하고 관리하는 게 이게 좀 틀려요. 확실히 이게 저기 해안가에 있는 데는 차가 개판이야. 그런 데는 하체 뜯어 이게 하체를 이렇게 리프트를 뜯어가지고 하체를 보잖아요. 다 썩었어. 대부분 썩었어 진짜로. 해안가 차들의 특징이야. 요즘은 모르겠어요. 많이 길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경험할 때 강남차가 제일 좋아. 강남에서 차 가져와서 이게 말썽 잃은 기차가 거의 없어. 다 깔끔해. 대부분 깔끔해. 상태가. 관리도 잘 해놨고. 하자도 잘 안 터져, 강남차들이. 하자가 안 터져. 이게 중고차 한 10년 된 걸 갖다가 사서 팔면 대부분 하자가 나. 근데 이게 뒤에 하자가 잘 안 나, 여기 차도. 왜?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데가 분당이야. 그럼 세 번째가 성남은 안 가. 여기 성남, 네, 이거 하면, 옛날 저기 이거 좀 그럴 것 같은데. 아, 이거 저기 약간 이재명 스타일이야. 성남 시장이지. 저 이게 성남의 지형을 잘 보면 성남이 이거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다르게 가파른 지형이 많아. 도로 상태가 안 좋아. 그 성남 사람들이 좀 약간 차를 잘 안 고치고 저거야. 좀 약간 이런데 성남 차하고 분당 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진짜로. 같은 성남시인데 이게 내 그 말이 좀 이해가 가. 우리가 이제 성남시에서 분당시를 갔다가 우리를 갔다가 독립시키자고 옛날 분당 사람들이 그랬어. 근데 내 이해가 돼.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 그래. 분당 사람들이 우리가 성남시 분당구로 가면 똑같이 성남 사람하고 같은 대접받는 게 우리는 이거 자존심 상한다. 우리는 분당하고 성남은 틀리다고 막 이 양반들 그렇게 얘기해. 분당 사람들은 그래. 성남 우리를 성남 사람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돼? 우리를 그지로 보는 거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요, 진짜요. 그걸 역사적인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해. 성남하고 분당하고는 태생 자체부터 이게 어떻게 천당관자 지옥이라고. 이제 이사님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성남하고 분당하고는 틀리다. 태생 자체가 틀리다. 역사적으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사님 얘기예요. 이 양반이 가디언 오브 갤럭시 거기에 굉장히 높은 양반이었어. 경북이었을 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해줘. 이게 분당 쪽은 강남에 가깝고, 이게 저기 약간 이게 이 사람도 좀 신사스럽대, 그냥. 사람들이. 근데 성남선들은, 이거 성남분들 이거 들으면 기분 좀 나빠하실 거야.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이사님이 한 말. 성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태생이 거지촌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성남이 거지촌이에요? 거지촌이에요, 거기. 자,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거기가 예전에 성남이란 도시가 예전에 그 산이었어, 거기가. 지금 성남 그 도시가. 산골이야. 성남 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야 돼. 등산을 해야 돼.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가. 예전에는 거기가 산이었는데 여기가 88 올림픽 때 이게 저기 그 서울 종로나 중구 쪽에 이런 빈민촌들이 많아. 환자촌집들이 그랬죠. 이제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을 이제 치러야 돼. 이게 전두환 정권 때 그걸 해버린 거야. 전두환 정권 때 어떻게 되냐, 나중에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저기 시가지에 판자촌 같은 게 막 이런 빈민촌들이 있으니까 이걸 싹 강제 철거를 해서 한 거야. 왜? 이거 외국인도 오면 이거 창피하다 이거야. 이게 전두환 정부 때 이게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이주 정책을 해요. 판자촌 사람들 갖다. 이제 판자촌이나 좀 거린 같은 분들 있어. 이런 분들 갖다가 강제 이주를 해요. 서울에서. 어디로? 성남으로. 그 당시에 성남에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산이었어, 산. 그냥. 산에다가 도시를 조성한 거예요, 그 당시. 왜 성남 도시를 왜 만들었냐?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서울에
외국인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린들이나 판자촌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안 보이는 데다 다 짱 박아놓은 거야.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성남시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남분들 이거 굉장히 이거 기분 나빠할 건데 그래. 나도 한때는 성남구 저기 뭐냐 그 북정동에서 나도 성남 시민이었어. 어메 나도 한때 성남 시민이었어. 성남 시민 꽤 오래 했어. 한 3, 4년 나도 성남 시민이었어. 옛날 북정동에 살았거든. 성남시 북정동. 거기 무슨 구였다? 수정구였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나도 한때 거기 성남시 시민이었어. 그 얘기, 이게 역사적은 그게 사실이야. 전두환 정부 때 86 아시안컵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게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판자촌하고 거린들을 갖다가 싹 이걸 강제 이주시킨 게 그 단체를 이주시킨 지역이 성남이에요. 그 당시 이주를 할 때 거기가 다 진짜 돈 없고 빼건는 사람들한테가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아놓은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탄생한 도시가 성남시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태생 자체가 틀려. 분당하고 성남하고는. 분당하고 성남은 완전 틀려요. 분당, 그럼 성남에서 나오는 차는 어떻게 하나요? 성남에서 나오는 차는 굉장히 거칠어요, 차가. 거칠어, 굉장히. 외관도 스크래치가 많이 나있고, 그러니까 고장나도 그냥 타고 다니,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성남 사람. 근데 분당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타고 다녀, 진짜. 틀려, 확실히. 분당에서 나오는 중고차하고, 성남에서 나오는 중고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거 중고차 장사, 유련동에 있는 분들은, 저기 다 인정할 거야, 내 말에, 이거.